안녕하세요. 영숙아줌마예요. 오늘은 포도가 맛있는 포도가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그걸로 간단하게 집에서 담는 포도주를 해보겠어요.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. 갖다 넣고 술만 부으면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다 따가지고 깨끗이 씻었어요. 거기 이제 이 포도는 굉장히 달아요. 이런 포도를 하면 훨씬 맛있어요. 병이 4리터 병이거든요. 여기에다가 포도를 가득 채우겠어요.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쭉 빼야 돼요. 가득 찼어요, 이제. 지금 아까 제가 4리터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은 절반. 2리터의 소주를 붓겠어요. 그럼 거의 맞아요. 소주는 과일주는 35%짜리예요. 여기다 그냥 소주만 갖다 채우세요. 너무 가득 채우면은 이게 또 나중에 이게 발효되면서 넘치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두고 이렇게 담아 두세요. 그러면 이게 한 2주 정도 되면 거의 다 우러나요. 그러면 그때 이제 건져도 돼요. 그리고 먹으면 되는데 이거를 요리에도 사용하지만 그냥 먹어도 와인처럼 굉장히 맛있어요. 요거는 제가 2주 전에 해놓은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다 우러났네요. 오, 이렇게 색깔 이쁘다. 색깔이 이제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생겼죠. 그래갖고 제가 여기다 해놨는데, 여기다 따라 볼까요? 네. 오. 색깔이 이뻐요. 이뻐요?